악함에 대한 충동은 마치 구리와 같은 것이어서 불 속에서는 어떤 모양이든 생각대로 만들 수 있다. 만약 인간이 악에 대한 충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집도 만들지 않고 아내도 구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으며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악에 대한 충동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배우는데 열심히어야 한다.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월등한 사람은 그만큼 악에 대한 충동도 강력하다. 이 세상에는 올바른 일만 하는 사람은 없다. 누구이든 반드시 악한 일도 저지르게 된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의 충동은 13살에 접어들면 점점 선의 충동을 누르고 강해져 간다. 죄악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인간의 마음에 싹터 인간이 성장함에 따라 점차 강해진다. 죄는 미워하더라도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 죄악이란 처음엔 여자처럼 연약하지만 그대로 두면 힘센 남자처럼 강해지고 만다. 죄악이란 처음엔 거미줄처럼 가늘지만 나중에는 배를 묶어두는 밧줄처럼 굵어진다. 죄악은 처음엔 손님처럼 겸손하지만 그대로 두면 대신 주인 행세를 한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